심지어 근거리야. 그리고 심지어 뒤에 그랩 깔려. 심지어 뒷판정도 있어. 심지어 번지력 좋아. 벌레 못 먹게. 나이스. 근데 이게 단점. 그래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보여드릴 악살이 두 가지입니다. 전격의 와일드보어 터스크와 소울 서번트입니다. 이 전기통닭은 노말리지로 밖에 얻을 수밖에 없고요. 소울 서번트는 마일리지 150개짜리 상품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의 컨셉은 나사가 빠졌어요. 참고해주세요. 자, 기술 보여드리겠습니다. Z씨. 네. 조주나 상대 공중에 비스듬하게 낙하하는 기술인데, 이게 유도 악셀이잖아요. 어느 정도 서는지 보겠습니다. 자, 닌자를 일단 섭외했는데, 자, 피해보세요. 자, 어떤 방법을 써든 피해보세요. 뭐, 대쉬 X를 쓰던, 뭐, 점프 X를 쓰던, 뭐, 가드를 하시던, 뭐, 해보세요. 가드도 해보시죠, 가드. 오, 가드 안 되나? 가드. 일단은, 스피드 빨라졌다. 가드 되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유도는 거의 절대 유도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미지는 좋은 편 아니고요. 가드는 되네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정도다. 그다음 세텍스 멧돼지. 그리고 반향전환 멧돼지. 그리고 대필. 예, 공중으로 어퍼컷한 기술인데 콤보가 있겠죠? 이건 안 되는 거. 이거 다음 콤보가 뭐가 있을까? 뭐 점발? 일단 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점필. 네, 돌진한 자리에 낙뢰가 있는데, 잠깐만. 좀 콤보가 어렵네. 아니, 콤보를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타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 심지어 직선으로만 딱 맞아야 되네? 뭐 이렇게 쓰라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필살기. 돌진한 자리에 낙뢰가 발생하고요. 원래 이게 중간에 끊을 수 있어서 필살기를. 근데 그 하얀 먹어서 이제 안 끊기고요. 낙뢰도 불타는 와보와 다르게 바로 사라지고, 그리고 커맨드시랑 커맨드X도 맞추는 상대에게는 딱히 낙뢰 의미가 없죠? 왜 함? 그냥 뭐 박자가 안 맞죠. 애초에 그냥 해? 도미파솔 라도실로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좀 조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아다리 맞는 게 없어. 팔락. 자, 이번 악셀리는 소울 서번트입니다. 150개 마일리지로 밖에 구매를 할 수가 없고요. 변신 후에 내성 30%, 변신 전에 무속성 내성 20%가 있습니다. 자, 기술 보여드릴게요. 네, 그 철래구 기술인데 조준아 상대 위로 부채를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제텍스. 이거는 이제 가드불가라 적혀있었는데 여긴 아니네요. 본섭은 일단은 맞으면은 스피드 방어가 한, 힘 방어가 하나 깎여요. 그리고 하이퍼 아머한테도 적용된답니다. 그리고 점필 대필 필. 자, X. 오. 외형 좀 맞돌이긴 한데? 콤보 뭐 있나요? 평타가 들어간 거 확인되면은, 평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구요, 뭐. 그 다음에 ZC. 퍼지는 반전. 그 다음에 ZX. 봅시다. 보니까, 데텍스를 변신 상태에서 맞추면은 상대방은 MP가 0.5씩 감소되고 저는 HP가 0.5씩 회복이 된답니다. 그리고 대필. 아 원, 아 투, 아 쓰리. 그 다음에 필, 점필. 그 다음에 필. 흔들흔들이 바뀌었네요. 얘는 지금 야소라 안 맞는 거겠죠?
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나름? 얘는 이제 세력전에서 쓰이냐, 안 쓰이냐인데, 일단은 쓰이긴 할것 같은데,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게 문제가 지금, 보시면은, 낙법이 없어가지고, 자, 보세요. 야수가 이렇게 때리면은 중막이 안 돼요. 근데 만약 양쪽에서 저를 치죠? 그럼 전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다른 거는 뭐 괜찮은데, 낙법 하나만 좀 있으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세전 갑시다. 아다 출발? 아이, 자, 악세. 아, 그래. 야, 서번트부터 하자. 이 준비가 돼. 그래. 어둠과 빛. 누가 더 강렬한 빛을 내는지 보여줄게. 자, 스킨 형 끼면은 내성이 70, 57% 가자. 누가 더 강렬한 빛을 내는지. 일단 뭐딱 팔라디에 또 봐라. 가져와. 일단 걸어. 그리고 상대방 MP를 뺏어. 아워 나 촌소리. 아워 나 촌소리. 변신 안 하면 니가 손이야. 일단은 걸어. 아, 이런 식으로 닥스처럼 존나 까다로운데? 잠깐만. 변신해? 개까다롭네. 닥스판정 계속 걸면 이제 상대방 그냥 해? 아워 나 두. 야, 이 새끼야. 죽음의 흔들흔들. 일단 맞대 해보면 돼. 나 맞대로 확실히 힘드네요. 저게 무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머리를 써보겠습니다. 이제 좀 두뇌를 활용한 플레이. 일단 걸고 저 들게 됩니다. 모르신 분인데 죽음의 흔들흔들. 아닌가? 아이 새끼야! 이거 안 되네? 좀 빡센데? 경직이 없으니까 빡센데? 한판 더! 얘가 좀 아니, 다른 기술 딱더 써. 아직 몰라. 아직은, 잠시만. 이거, 대필, 필에 하이퍼 없나요? 이거 확인이 안 되네. 하지마. 하지마. 지금 점필 안 써봤거든? 그리고 변신 상태에선 ZX가 안 먹히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하이퍼는 먹히는데. 대필, 필, 하이퍼 있는데, 중간에 풀리는 구간, 나그 구간을 찾아야 되거든, 일단. 오케이. 아, 씨, 밀려나! 아, 원딜 안 통해? 네. 아직 안 끝났어. 아, 근데, 변신학생한테 좀 약한데? 근데 이거 변신학생 잡으려고, 뭐야? 오케이. 죽음의 흔들흔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팔라딘이 좀더 좋긴 할 거예요. 낙법도 있고, 뭐, 원거리를 좀 어떻게든 피지컬하게 할수 있는데, 얘도 결국에는 좀 다른 게 있으면은 먹히긴 하거든? 그니까,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이 악세만의 좀 매력이긴 하네요.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 변신상태 많이 해봤거든. 이, 고대 나뭇가지 4000판, 데몬 버클러 3000판으로서 말해줍니다. 이 친구, 괜찮아요. 나 도트 딜이 없으면 맹독하면 되겠는데. 일단 갑시다. 자, 렛츠고. 진짜 진지 못 해볼게요.
막 쓰면 안 돼. 저게 공방에서 쓰는 것처럼 들게 돼요. 좋은 기술 아니야. 그리고 아, 나 엑스 같은데 하이퍼스 좋을 텐데. 엑스만 어필 안 먹고. 봐봐. 끝났다. 아! 맞고! 아! 아깝다! 아깝다! 이긴 건데. 들키를 못했어. 막판에. 와, 근데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원기호! 원기호! 죽음의 흔들흔들! 어때요, 근데? 아, 별로 같은데, 소울 서번트? 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성장을 했다니까? 나는 틀리지 않았어! 점점 성장하는 나의 이 안목. 죽음의 흔들흔들! 아, 씨발, 맹독! 세게, 존나 세게 때릴 거 없나? 이거 콤보 되겠다. 까비, 손해인데. 아, 맹독 너무 아프지. 일단, 낙법만 고치면은, 4대6? 5대5 갈 것 같아요. 이제 낙법 생기거든요. 아킨 버그 수정하면은 거기다 이제 맹독도 똑같이 바르면은 할만할 거야. 그래서 아주 좋게 봅니다. 노변 신상들을 할 필요 없겠죠. 애초에 이 학생은 변신학생 잡으려 하는 거니까. 굿! 나쁘지 않아. 일단 플레이를 보니까 변신하고 노변 상태는 제텍스 존나 걸어주면서 까다롭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한 콤보를 못 찾고 있는데 이게 콤보긴 하네. 다시 걸어. 이제 이 상태에선 안 통하니까 이 상태에서 안 통하니까 통하네. 팔라딘 통하네. 또 지금 내가 모르는 게 얘가 하이퍼가 낙법 없어 안 돼요. 하이퍼가 어디 어디에 적용되는지 모르겠어. 그게 좀 중요해 지금. 5초 동안인가 피 깎기 때문에 5초마다 써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5초 아직 안 해놨죠? 어디가 하이퍼가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이퍼가 정확히 어디 부분에 몇 초가 있는지 알면은 그거 활용해서 버티기라도 할 텐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일단은 약간 애매하고 일단 처음 시작하자마자 제텍스 걸어주는 게 좋겠네. 다시 걸어. 이제 MP 깎이잖아. 원래 옛날 골렘 이렇게 되거든? 얘가 이제 하이퍼가 엄청 없네. 원래 X도 하이퍼 있고 필드 있어야 되는데 아 그게 없으니까 그 뭐지? 배틀워커 접해야겠다. 대시 X도 니가 맞대라면 내가 니가 날 있다 생각해? 너 무슨 짓이야 새끼야. 붙어서 아프게. 내가 솔직히 하이퍼 없어도 돼? 배틀워크 좀 쓰면 되거든. 그리고 점프를 놓자. 얘가 이제 그러니까 골렘 원본은 하이퍼가 많아서 버틸 수 있잖아. 근데 얘는 필요가 없는 게 애초에 이속이 존나 빨라가지고 그냥 피지컬하게 쓰면 돼. 그래서 아, 상당히 맛있네요. 이 친구 커스텀도 발라서 쓰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묵직하면서 좋아. 이거 세력전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저게 버그가 아니란 거네. 납법이. 오케이 하기. 공지하기. 자, 일단은 이 새끼는 이제 간단함! 제트시 원투림!
근데 ZC가 가드 가능해. 이게 애매하다니까? 이게 약간 밑빠진 독이랄까? 뭔가 기술마다 하나씩 다 나사가 빠져가지고 콤보가 일단 안 돼요. 첫 번째로 콤보가 안 되고 두 번째로 성능이 안 좋아. 따라스에 비해. 그래서 얘는 쓸 가치가 없어요. 패스. 없어 없어. 진짜 간단하게 그냥 와일드 버터스가 더 좋아. 그래서 예, 서번트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철저우식 가보겠습니다. 맹독 3 발랐고요. 그리고 올 내성 발랐고요. 가도왕까지 이겼습니다. 세력전에서 제대로 한번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써볼게요. 물론 세력전은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과 다르게 이거 존나 잘질새끼도 있어. 내가 보니까 여기만의 그 룰이 있어. 그래서 존나 잘 친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놀랐다니까. 무한 콤보도 있고 막 일부러 드로우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가자! 나만 믿어 얘들아! 잡아봐. 저 나는 몰래. 저 피건만 잡아! 오케이! 와 점프는 그냥 팔라딘이네. 벌레야 뭐하냐? 야 봐봐 점프리 이게 좀 더 넓은 그 필드에 사니까 애가 마치 그 뛰어노는 그 한 마리의 그 사슴처럼 더 날뛰죠? 물론 팔라딘도 기술 있지만 이 점프리 더 좋아 팔라딘 그 ZC보다. 그리고 스피드도 개빠르고 ZX로 상대방 마나를 깎을 수도 있고 유지력도 괜찮네. 변신! 심지어 근거리야. 그리고 심지어 뒤에 트랩 깔려. 심지어 뒷판정도 있어. 심지어 번지력 좋아. 벌레 못 먹게. 나이스. 근데 이게 단점. 그래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 죽었죠. 그 피지에서 죽이려다가. 이 트랩이 지린다. 후속 트랩도 있고 추가적으로 하단! 아니 근거리 다 있다. 끝! 마무리. 좋죠? 어때요? 진짜 진지하게 팔라딘보다 더 좋지 않아? 난 팔라딘보다 더 좋긴 할게. 이 정도.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난전 개깡패, 근거리 판정, 뒤에 생기는 트랩 때문에 까다롭고 스피드 존나 빠르고 내성 떡칠이고 변신 지속시간 존나 길고 변신 풀려서 낑기는 거 배치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대필도 좋고 저는 정말 좋게 평가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마시는 변신 학세 가져와줍니다. 그리고 세핑이야. 팔라딘은 약간 중고야. 약간 중고 사과 같은 건데 얘는 쎄삥. 맛있어.